가수 오승민, 개그맨 김경진, 방송인 LJ가 펼치는 본격 막무가내 명랑연애 팟캐스트. 올빼미 오승민의 삼자 대면. 잘 보냈어? 아, 잘 지내고 있죠. 아, 잘 보냈냐고. 파이. 네, 잘 보냈어. 다행이네. 아, 급한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도 형님 TV에 봤을 때 어머님하고 같이 나온 예능 프로를 봤는데 네, 어머님도 참 미인이시고 공부를 되게 잘하셨다고. 맞아요. 예. 아, 진짜 꼴통학교였어요. 꼴통학교. 아, 그래서 예능 보니까 이 형님 공부 되게 잘했다고. 왜냐면 어디까지 갔냐면 아, 근데 네? 아,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 그 여자분이 오, 오 이해가네. 생각이 야, 다른 거예요. 야, 인간 편집기네. 잠깐만요. 예, 생각이 엄청 다른 거예요. 나는 진짜 연애를 하면 평생 같이 할 사람이겠구나. 이것까지 딱 보기 때문에. 근데 그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말을 안 하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아, 여자를? 아니 남자도? 남자 왜냐면 서로 나이가 있으니까 사회생활도 경험해보고 좀 아픔이 많구나. 예, 좀 많아가지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어리니까 약간 이쁜 동생? 그걸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정춘서 씨 이쁜 동생으로요? 아니 이쁘다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본인 힘으로? 그냥 좋은 동생? 좋은 동생, 좋은 동생, 착한 동생. 아, 그러니까 야마가 확 돌더라고. 야마, 야. 야마가 돌더라고. 네, 편하게, 좋아요. 핀도 나갔네. 아, 진짜 이래가지고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진심을 알겠거니 했는데 여자는 진짜 한번 차가워지면 진짜 완전 냉혈 인간이나.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딱 있어요. 또 전화 온 거야? 누구야 이번에? 이번에 안 왔어요. 전화 안 왔어요. 여자들하고 막 이렇게 연락하고 이러는 거냐? 매일 그냥 혼자 외박하고. 아니 그걸 제가 그 풀토크로 해드릴 테니까 듣고만 계십시오. 네. 일단은 야마가 한동안은 상사병이라고 마음의 상이 엄청 큰 거예요. 보고 싶고 그 여자분이 애 보고 싶고 한 5개월 동안 그 무장공비. 저는 그냥 붕사라 그래요. 본인 같잖아요, 여군. 무슨 그 고려 시대 고구려 시대 보면 무슨 여자들이 그냥 활쏘고 그냥 여자 같잖아요. 그냥. 예, 그런 스타일이. 예, 그런 예. 근데 보고 싶다가도 잊질 못하는 거예요. 한동안은 술에 빠져 좀 살았고. 혼자 술을 마셨죠. 혼자. 저 혹시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그분하고 손잡고 뽀뽀 이상 뭐 덜 갔나요? 아니 혼전순결 뺏겼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예. 에, 그건 전혀 아니고. 딱 보니까 있잖아요. 사람이 자차면은 혼자 산 남자는 알 거예요. 아, 진짜 혼자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라면에 소주가 엄청 생각이 난다는 거. 엄청 그걸 삼아 먹었죠. 그 여자 생각하면서? 예. 아, 진짜 안 잊혀지더라고. 전화는 안 했어요? 한 번도 그 이후로? 했구나, 술 먹고. 전화했다가 한 두 달 동안은 잘 받아주고 얘기를 하다가 만나진 않고? 예. 세 달지. 오히려 그 뒷바꿈으로 그 여자분이 어장관리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아, 저도 그 느낌 들었는데 거기까지 생각하면 제가 칼 들고 쫓아갈까봐 마음의 자제를 했죠. 어장관리였다면 남자의 자존심으로 여자를 한번 사랑했는데 정말 이거를 풀어뜨리지는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자를 좋아하는 거하고 그리고 여자 사람 친구하고는 딱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딱 경계가 갈려요. 맞아. 여자들이 저도 마음을 터놓는 여자가 한두 명쯤은 있었겠다 싶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거의 남자들이 술 먹으면 그 여자는 잤냐 그러는데 제 후배하고 술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서로 필름이 끊겨요. 예. 전 그게 좋아요. 오히려 깔끔해요. 저 술 마시고 싶을 때, 걔도 술 마시고 싶을 때, 네. 어디로 와라. 딱 해서 같이 술 마시고. 오늘 후배가 있나 보네. 오늘 후배가. 여자애분이 있어요? 있어요. 야, 경춘선이. 아, 오늘 부르세요. 맞네. 안 돼요. 왜, 왜? 애재형, 손대오는 애재형. 아니, 왜냐면, 네. 강릉에 있어요. 저보고. 강릉에 있어요. 네. 아니, 해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 거짓말. 본인,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간다고. 강릉으로 아, 간다고. 간다고. 어, 회먹으로 오라. 지금도 여자들한테 계속 문자 오네. 아니, 지금. 네. 아, 카사노바. 아, 카사노바 아니에요. 카사노바 아니고. 사랑을 갈구하는 그냥 남자죠? 사랑받고 싶은 남자. 아니, 그건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정체가 아니, 왜냐면, 그 후, 그 용도가 따로 지정이 돼 있는데. 아, 여자들도 어? 용도로 따로 이렇게 해놔요? 아니. 진짜 나쁜 남자네. 술을 네. 안 좋아하는, 그 제가 조금 공부할 때부터 알고 지낸 네. 알고 지낸 그 동갑 내기는 네. 그냥 내 고민 상담해 준 멘토고 네. 그 후배는 네. 제가 학번 차이가 확 나니까 네, 네, 네. 같이 술 마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제 친구들은 직장 다니고 있지 네, 네, 네. 나이 차이는 조카뻘이지 네. 야 이거 거시기 술을 마실 수 있나 어 그래서 딱 물어봤어요. 네. 아, 술 한잔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네. 그때 술자리가 돼서 아시게 된 게 지금까지 있는데 저는 그 동생하고 술을 마시면 되게 편해요. 아 그래요? 예, 되게 편해요. 그냥 술만 마셔요. 근데 경희선 씨 뭐 말씀드리는 건데 죄송한데 네. 결론이 그 무장공비 여자하고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이 무장공비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죠. 헤어졌다. 헤어지고 상사편 걸리고 어. 라면에 소주. 예. 아 그럼 그 이후로 여자를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던 거죠. 제가 듣기로는 뭐 수녀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 그거는 네. 저는 22살 때. 어 22살 때. 네, 이상형이 있었는데 그건 짝사랑이었고. 수녀요? 네. 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니 그냥 성당에 피정을 가서. 네네. 거기 수도하는 수녀님이 계셨는데. 감지다. 아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 왜 수녀님? 교회 다녀갖고 교회 오빠들 교회 누나한테 피아노 치는 누나들한테 반하고 봤는데 수녀님한테 반한 건 처음 들었는데요. 네. 얼굴이 진짜 농안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은 몇 살이었어요? 제가 22살 때 그때 32살에 완전 농안이어서 10살 연상을 좋아하는구나. 네, 저는 누나처럼 푸근한 모유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정춘선. 아, 여기까지 나가라. 좀 거시기한데요. 아니 아까도 편의점에서 우유 이빨 먹는 거 보니까 모유 먹으려고 좋아하는 거 모유 먹으려고 누나들 좋아하는구나. 아우 어떻게 하셨대. 아 진짜 완전 혼자 순결이라며. 혼자 순결이긴 하죠. 예. 가슴만 빼고. 아니 근데 이쯤에서 얘기하는데 김경진 씨도 그렇고 경춘선 씨도 그런데 혼전 순결을 계속 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네. 경춘선 씨는 혼전 순결 왜 해요? 솔직한 얘기로. 없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면 안 하지. 근데 그럼 열받겠다. 김경진 씨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혼전 순결 지키고 있어요. 거짓말일 거야. 그치 거짓말이지. 압니다. 압니다. 압니다? 근데 본인 혼전 순결 아니죠 솔직히. 아니죠. 아니죠. 그럼 왜 지금. 커밍아웃 있다, 커밍아웃. 아니, 불금쇼, 커밍아웃 있다. 불금쇼에서는 왜 혼전순결이라고 했어요? 아니. 네. 사랑해서 상이 아니니까. 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까? 몸만? 어, 필름 끊긴 상태에서. 어, 멋있네. 아니! 필름 끊긴 상태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남자 동성들하고 만나면. 네. 그냥. 호기심에 예. 아 그런 건 있었는데 예. 사랑해서 하기는 그럼 사랑 안 하고 그럼 여자들하고 한단 말이에요? 아 어, 몰라 나보다 나쁘다 야 몰라 어? 아 얘 이게 막 나가는 것 같았네 아, 막 나가는 말도 안 돼 혼자 순결인 줄 알았는데 어 나 진짜 착하고 순수한 영혼인 줄 알았는데 근데 봐봐 정확히 해줄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랑 잔 거랑 마음에 안 들어서 잔 거는 솔직히 어떻게 따지면 그거는 마음속에서 안 늘 수도 있어 진짜 내가 딱 봤을 때, 아, 난 여자랑 뭐, 한, 10명이랑 잡았다 했는데, 10명 중에, 내 생각에는 있는데, 좋아했던 사람이 3명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3명밖에 안 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잖아요. 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따지면, 경춘선은 지금 한 만 번, 이만 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혼전순결하는 거 왜? 왜냐? 사랑한 사람이랑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야. 네네. 그잖아. 경춘선도 걸레야. 맞죠. 걸레 맞죠. 걸레 맞죠. 걸레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지, 정말 그런 혼전순결인 거죠? 깨는 거지? 네, 맞죠. 야, 이거 뭐죠? 이 남자, 야, 춘선아.
야, 춘선아, 너 다음 주에 나와. 너 이제부터 좆됐어, 형이 키운다. 사랑하지 말자. 야, 형도 상처 존나 많이 받았거든? 사랑하지 말자. 아니, 사랑은. 네. 사랑해야죠. 사랑 갈관다고 사정이 아니라. 네. 갑자기 찾아와서. 네. 예, 싹 불타면은. 네. 확 갔다가. 쑥 꺼져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사랑도 소개팅을 한다고. 네. 끌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알아가면서 뭐 관계 속에서 장난치면서. 네. 거기서 싹 듣는 거기 때문에. 아, 장난치면서? 예. 네. 아, 이게 좀 사랑이라는 생각이 틀려요. 아니, 김경진 씨 지금까지 그러면 김경진 씨랑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순결 배틀이에요, 지금. 김경진 씨는. 아, 저 걸레예요. 어떤 생각이야? 아, 그래요? 걸레예요. 김경진 씨도 아, 지금 고해성사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예. 온전 순결 아니죠? 아, 저 이빨 걸레예요. 이빨. 네. 그러면 그 김경희 씨는 진짜 이건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혼전 순결을 꼭 굳이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 저는 그 이제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무분별한. 네. 이런 성 생활이 싫어요. 무분별한 게 아니라 한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몇 년 사귀었죠, 지금? 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절 물론 사랑하는데. 네. 저희가 같이 이제 안 하기로 혼전 순결을. 아, 동의했기 때문에. 아, 그럼 난 그렇게 하면 사귈 여자들 진짜 많은데. 아, 그럼 사귀는 사귈 수 있어요? 아니, 사귈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그게 있겠지. 그냥 좋아하죠. 아, 근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은 약속인데, 근데 만약에 꼭 결혼을 만약 그러다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되면 뭐 아쉬움 속에 남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러다가 결혼을 40세, 50세까지 못해.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 혼전 순결 아니잖아. 그럼 신부되는 겁니까? 그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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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라이트 핸드는 살아있기 때문에. 네. 몇 손을 달래고 있어요. 손이 두꺼워, 거의 뭐. 야, 손이 우리, 헐크야. 우리 춘선 씨도 두꺼운데 엄청. 어, 춘선이 형 왼손잡이잖아. 아, 왼손이. 아니, 저 오른손이야. 훌칭을 해야 돼, 지금? 예, 오른손. 어, 근데 이게 솔직히 여자를 둘 다 잘 안 만나는 스타일이잖아요. 아, 저는 정말로 짝사랑만 했고요. 네. 그러니까 사귄 경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전 순결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근데 근데 춘선 씨는 그게 아니라 노는 그냥 여자들은 좀 있었다며요. 어, 아니 그건 없었고 저. 노가리 까면서 지내는. 네. 거죠. 어, 그리고 인생 또. 뭐 그걸 너 뭐 있지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 얘기할게요. 아니 춘선 여자들은. 네. 그냥 같이 술 한잔 하게. 아니 진짜 술만 마시고. 네. 진짜 술친구. 술친구. 네. 술친구가 많아요. 네. 네, 솔직히 주변 제가 술 마시는 제일로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선을 지키거든요. 네. 얘기를 안 해요. 아, 저는 그거 확실해요. 준선 씨, 그럼 술값은 누가 내나요, 보통? 제가 대주. 여자는 제가 내고 그냥 동갑 내기 같으면 지가 안 들고 가요. 지가 안 들고 가? 네. 형들한테 갈 때도. 아, 동생이가 얻어먹을 수 있지. 동생들은 제가 사줘요. 아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형들을 만날 때는 춘선 씨가 동생이니까. 네, 그래서 먹어야지, 나를 만나러 오면 그냥 형들한테 돌치가 안 갖고 와도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어, 왜냐면 당연히 동생들 챙기면 또 춘선이 같은 또 느낌이 춘선이가 또 동생들을 보면 또 똑같이 형이 해왔던 걸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내려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여자들 만나면 돈 잘 쓰는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내고. 그냥 술값은 쓰고요. 밥값은 안 내고? 아니 커피값은 내요. 어, 술, 아, 커피값은 무조건 안 내고? 네. 어, 왜 그런 또 트라우마 같은 게 있나요? 아니 그게. 여자하고 커피를 마시고 남자처럼 동등같이 느껴지는. 네. 그런 그 여자 무리들이 있어요. 걔네들하고 술 마시면 재밌거든요. 이뻐요? 아니 못생겼어요. 그냥 못생겼는데 술만 같이 마시는 거예요. 아, 그냥 네. 서로 산송장처럼 그냥. 네, 마시기만 마시고 그냥 마시기만 마시고 그냥. 네, 춘선 씨 그냥 원래 춘선이가 혼자 집에다 라면 먹고 술 먹기 소주 먹기 싫으니까 인테리어 갖다 놓는 거구나. 네, 인형 갖다 놓으신 인테리어. 어. 네, 그래서 야 나 고기 먹고 싶다 내가 살게 나와요. 한 세 명. 그럼 같이 해서 한 세 명 한 7병 8병 마시죠. 그리고 이차 가죠. 이차 하루? 아니 치킨집. 어 치킨집. 아 형님. 양념치킨 하고 맥주 시켜놓고. 2차에 이유가 형님. 거저 노가리 까면서 지내는 거죠. 어 그리고 인생 뭐 끝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까 혼전 순결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말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돌리는데. 아니 그게 내 말은 그러니까 내 말부터 정확히. 네. 들어요. 분명히 혼전 순결 지키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혼전 순결은 말을 지금까지 뱉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랑 안 하는 사람들하고는 해도 혼전 순결에 그런 안 뛴다는 축이잖아요. 네. 근데 사랑 안 하는 사람들하고 언제 했냐는 거지.
그거는 누구랑 했냐고. 상상에 막히겠어. 아, 여기서 하면은 잡혀갈 수 있어. 그럼, 잠깐만, 뭔 얘기, 진짜 궁금한데. 아니, 의외로, 근데 경험이 지금 없는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니,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백보다 경춘선이는 지금 확실히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아니, 아, 진짜 제대로 오셨네. 불금쇼에서 경춘선이를 포장할 때 어떻게 포장을 했냐면, 그냥 이 친구는 여자도 안 만나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말 함부로 던진 사람만 표정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말투가 오늘에서 그렇지, 이 친구가 지금 보면 여자에 대한 심리적인 거나 여자에 대한 상처, 그리고 여자를 어떻게 플레이하고 그 친구들하고는 뭐 선을 긋는 거, 이 친구 프로야. 그리고 아까 이 친구도 얘기했듯이 나랑 똑같은 마인드가,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쓰는 건 좀 어폐가 있긴 있는데, 이 친구가 혼전순결이라는 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람이랑 한 번도 자기는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정확히 판단한 거고, 그 대신 밖에서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어떻게 쉽게 만나고 원나잇스탠 했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는 그 축에, 사랑의 축에는 못 낀다는 거지. 말 그대로 동물처럼 몸만 섞었다는 얘기잖아요. 형이야. 너 불금쇼 가지 말라고, 이 새끼한테. 어? 준선아. 선택해요. 금요일 날 필요 없어. 어? 제 보장해야지.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팟캐스터, 네, 경춘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